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한다. 혈액 속 적혈구는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출혈을 방지하는데 매일 일정량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조혈모 세포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나 악성 혈액질환이 발생한다. 조혈모 세포는 뼛속,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골수에 주로 분포하며 분만 시에 버려지는 태반이나 탯줄 내에 전신을 순환하고 있는 말초 혈액에도 일부 존재한다. 본인의 조혈모 세포가 아닌 형제나 혹은 형제가 아닌 비혈연 공여자의 조혈모 세포를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받아서 병든 골수를 깨끗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혈액암뿐만이 아니고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병, 예를 들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일부 면역 결핍 질환들에서 대해서도 그런 골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